셀트리온 주주분들 중에서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유럽 EMA 승인을 보고 신용 미수를 사용해서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동성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20, 30대가 지금 월급보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에서 얻는 수익이 장래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코로나19 타격으로 고용 및 소득 충격이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상 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을 대체할 것으로 주식과 부동산,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자리 전망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 사정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될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전체 77.3%에 달했다. 20, 30대는 고용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건 뭐 비단 20, 30대만 뿐은 아니죠. 올해도 코로나19의 충격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45.3%에 달했고, 국회 및 정부발 기업 규제가 강화돼 고용 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들은 활로를 모색하고 나섰다. 20, 30대 절반가량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건 40대, 50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0대의 40%는 주식이 유망하다고 생각했으며 암호화폐가 뒤를 이었다. 30대는 부동산을 유망하다고 봤다. 숨통을 찾아 나선 20, 30대. 그러나 이 같은 세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확천금 목돈을 노리고 물에 빛을 내 투자는 비투, 영끌,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940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나라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 이 중심에 20, 30대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셀트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신용, 미수를 사용해서 다음 주에 수출 계약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화이팅입니다.